춤출 때 너무 걸레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달 중에 예, 가장 이제 좀 예측할 수 없고 예, 뭐 한 이제 좀 이런 이제 또 공포의 마이너스 예, 앳답데이 뭐 좀 저번 달에 비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 뭐 예고살인 같은 예 영화 같은 이제 좀 그런 거는 뭐 크게 어 좀 이렇게 없지 않나 아하 자꾸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뭐 반스 줄 튕기는 거예요? 예? 오늘 속옷 이것도 뭐 어떻게 뉴 패턴이네 아니 말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옆에서 자꾸 뭐 무슨 속옷줄을 자꾸 이렇게 튕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어 또 3인샷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만 보다가 광웅 상사 이렇게 첫 출근 해보니까 뭐 좀 어떻던가요? 그냥 원래 계속 꿈에만 그리던 곳이었는데 와가지고 이룬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. 하루 그 보내는 게. 근데 여러분들 좀 시작부터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원래 좀 첫 출근하자마자 뭐 자꾸 누구를 닮았다 뭐했다 이제 이러는데 아, 실제로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안 닮았는데, 예? 걔가 뭐 어떻게 뭐 성형하고 이렇게 왔냐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걔가 훨씬 더 이쁜데 왜 그런 말이 나오나? 예, 좀 싶어요. 개인 취향입니다. 이따가 좀, 조부장도 어째 잘 나왔네? 응? 네, 당연하죠. 요즘 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좀 직원들이 좀 집을 많이 짜요. 예, 예. 근데 뭐 그것도 뭐 억지 집이겠습니까? 뭔가 좀 본인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눈치도 보이고 좀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이제 나오는 집이고 이제 이럴 텐데 저도 퇴근하면서 웁니다. 예? 아, 진짜 내가 이러려고까지 한 건 아닌데 이게 참 방송이 뭐라고 내가 이 어린애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서 뭔가 상처를 주고 꼭 굳이 이랬어야 되나 하면서 저도 후회를 해요. 네, 그러면서 뭔가 좀 잠자면서도 이제 그래도 또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저도 예, 또 괜히 그렇게 우는 거 생각하면은 뭔가 자면서도 막 이제 좀 마음에 쓰이고 예, 우리도 여러분들 저희 또 마음 또 여리고 이제 그런 거 알잖아요. 예? 자, 이제 예, 좀 5인샷으로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이렇게 머리 옆에 핀을 갖다가 예? 예, 무슨 뭐 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추렁추렁 이렇게 많이 그렇게 했어요?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, 대표님. 저 좀 나눠주세요. 저 너무 초라해요. 네. 그렇죠. 어디서 유행을 네? 해요? 원래 블랙핑크가 많이 해가지고 네. 블랙핑크가 괜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눈에 띄는 것도 괜히 뭔가 좀 사람이 약오를 수 있어요. 네. 예? 우리 이제 애딴 맞을까봐 방어하려고요. 네. 아 오늘은 민심 여기 14명의 직원 중에 얘가 애딴 맞아서 진짜 요번 달은 퇴출됐으면 좋겠다.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. 간만에 예, 좀 시청자 민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유별 한번 예, 소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하트유요. 예? 하트유? 예 이유가 뭐죠? 징글징글하게 해먹나 좀 나가라 그런 거 했으면 얼굴 한번 갈고 오던가 좀 쉬고 와! 어우 또 은근히 이게 또 체리 사원 나름 오래된 직원으로서 또 저 이제 좀 보는 눈에 누가 진짜 필요 없이 퇴출 애딴 맞아야 되는 직원이다 은근 궁금합니다 낭리 수수님이요. 왜? 아 저거는 좀 심했다. 그냥 착한 척 하려고 그냥
만만한 게 신입이고. 아 그래요? 예, 이유 드러나 보겠습니다. 춤출 때 너무 걸레 같습니다. 예? 걸? 예? 그 말이 좀 너무 심한데? 그게 뭐 무슨 뜻이죠? 섹시를 벗어나 광우 상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말을 좀 순화해서 하고 이제 이래야지. 그러니까 조금 시그추는구 이제 이런 게 좀 너무 날씬한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말씀이 너무 심하다, 침신아. 빠꾸 없거든. 아니 이게 좀 또 우리 같은 이제 좀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은근 또 댄스 팀, 예, 또 댄스 이제 또 이렇게 또 잘하는 사람으로서 얘도 그렇게도 또 보일 수가. 어? 와. 아니 그냥 눈 못 모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? 견제 때리십니까? 어? 네? 아니. 눈 잘 모아서. 네, 나 또 다음. 저는 송피아예요. 아유, 그래,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유, 옆에 앉아서 나름 같은 버러지끼리 그래도 나름 동지애가 있을 텐데. 여기서 그딴 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? 그리고 애딱 맞더라도 안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. 고기 방패 역할 하게요. 그러면은 예, 백하얀 예 한번 얘기해 보죠. 특히니 너. 어? 너 제일 만만해. 특히니. 만만해. 목소리 강해졌어. 1년 정도 해먹었으면 나가라 이제. 나가! 자, 또 도차장의 눈에는 얘 누굴지도 궁금합니다. 너무 오래됐다. 고인물 나가자, 주주임! 자, 그러면은 천이죠. 저는 피아 이모야. 어? 이모? 야 이모? 이모. 예, 저도 이유는요? 이모지만 그래도 회사에 기여도 많이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데 왜 계속 저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 이제 했으리라 믿고 투표 종료하세요. 채채 박수! 와! 20 뭐야? 20. 그렇게 원래 워낙에 뭐 신입들이야. 이제 뭐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안 뽑고 이랬을 건데. 어우, 채채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최후의 예 나갔으면 애땀 맞아 애땀 오늘 쳐맞았으면 좋겠는 인원 마지막 세 명 올리세요. 와, 이거 진짜 이건 팩트진 팩트다 이거 진짜. 와, 예. 동적이네. 와, 사실. 천이 초송피아 보아. 와. 이게 440집. 뭐냐? 이거는 냉정하게 적이 많은 거예요. 은근 이런 거 1등 뽑히면 기분 나빠. 예? 그렇습니다. 그치. 최최가 이렇게 얘 안 뽑히고 한 거는 뭐예요, 대표님? 그래도 1등까지는 이제 안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얘 나름 잘한 거죠, 이거는. 예. 나름 인성이 좋다. 그럼 뭐 대체 천유주 인성은 뭐란 소리야? 예? 아이구야. 천유주 기분 많이 안 좋나 보네. 예? 그런 것도 너무 찐텐으로 이러면은 예? 또 이런 거를 또 시청자들이 또 아주 싫어합니다. 예? 이런 것도 어떻게 나름 또 유쾌하게 받을 줄 알아야지. 열심히 하는데.
살짝 그렇잖아요. 이제 이미지 자체가 뭔가 좀 모든 이제 좀 뭐 하면은 모든 건 다 천이주 때문이다. 살짝 이제 좀 그런 이미지가 뭔가 대장님 쌤에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간만에 하트유 1킬 했네요. 맛있네. 바로 뭐 이렇게 외우라면서 나가네. 예. 나가. 그쵸, 또 이런 게 또 예, 또 방송 감이겠죠. 예. 시발러미 존나 좋아하네. 좋텐다. 하트유가 진짜 어떻게 보면 여우 같은 년이야. 여러분들 정말 좋아. 요즘 좀 돌아가는 게 좀 보면은 자기가 봐도 예전이랑은 좀 다르지. 예? 시발에 뭐 나한테 뭐 잡아달라는 거야? 뭐야 이 개 같은 거? 응? 뭐라고? 아우 확 그냥 카톡으로 씨부라 그냥 공익 제보하고 싶어. 와 맛있겠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연히 회사고 한데 그래도 이게 이런 말까지 이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궁금하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게. 뭐 우리 방송 끝나도 그냥 말없이 그냥 바로 퇴근하고 이제 이러잖아. 인간적으로 서로 알면 안 돼. 예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정이 들게 되고 괜히 그러면 한마디라도 들어주게 되고 이게 또 여자들 심리상 들어주고 달래주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친밀감을 느껴하면서 나중에 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배신감을 느껴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또 가까워지다 보면은 예, 또 이제 서로 이제 좀 뭔가 책 잡힐 이제 이런 게 또 생기죠. 또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이제 또 폭로로 이어지는 거고. 그럼 대표님 저한테 말하신 건 폭로 당할 걸 예상하고 얘기한 겁니까? 제가 뭐 본인한테 뭔 얘기를 했죠? 예? 얘기해도 돼요? 어? 학생이요?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왜 해보세요?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까? 대표님은 뭔 얘기를 했길래 대표님은 진짜 애국자이신 것 같습니다. 에? 그게 뭔 소리죠? 알아서 해석하세요. 예? 예? 애국자? 애국자요? 뭔 드립을 치려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. 네. 괜히 예? 그냥 말해봤는데요. 그러니까 근데 이야기가 이어지던 와중에 여기 유진 계장님이 아까 대표님이 자고 오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 자고 오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들어와요. 그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.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왔구나. 그것만 원래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와, 찍을 때 바로 와. 봐봐 이게 잘못된 거야. 맞죠 여러분. 그래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네. 여기 옆에 예? 있었네요. 화들짝 뒷잠 하셨습니까 유계장님? 네 한 딱 살짝 5분만 자고 일어나서 안 졸려고 해요. 조금은 자고 왔습니다.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나와도 됩니다. 그러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풍선을 땡기고자 하려면은 광징어로 간만에 넘어가서 단계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플러스로 돼서 저 마이너스 까는 걸로. 예? 와 좋습니다. 반대 올라가기 한잔하고 바로 광징어 게임 한잔하고 내려놓는 순간 시계 타이머 눌러주세요. 보너스 점수는
마시고 내려오면 바로 2단계 들어가세요. 은닝 송피아 꺼져 이 시부레 그냥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! 나와서 컵만 먹어 컵만 먹어 아 진짜 자 3단계 스타트 어? 자, 이지안 4단계 문턱을 넘지 못했네요. 나가! 주세요! 자, 6단계. 자, 스타트. 백하야는 그대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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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잊어라 나가 나가 6단계 스타트 나가 나가 그대로 저승사냐 나가 12단계 바로 갑시다 조유정은 나가 주세요. 나가주세요. 그리고 예, 한 잔 마시고 13단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자라 여러분들 14단계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오래 잘 살아남았습니다. 자, 이제 그만 나가 주세요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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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18단계 스타트. 진짜 미쳤다. 예? 몇 개야 몇 개? 나 진짜 너무 진짜 아 내일 무슨 계획이 있다고 나 진짜 1도 안 돼. 자,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. 3, 4, 2, 2, 1, 1. 제
제. 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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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마. 무. 무. 리. 야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, 좀 은근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 1등으로 네, 이렇게 마무리되게 됐고 유진 야, 꼴찌에서 막판에 이렇게 2등까지 이야 진짜 유별 연출 와 오늘 또 신입으로서 대단했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고생하셨습니다, 형님들. 물러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주먹 정태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